개성에서 직지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출토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직지 등 고려활자 연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금속활자입니다. 전이랄 전자로 보이는 이 활자는 만월대가 소실된 1361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1377년에 제작된 직지보다 앞선 실물 활자로 추정됩니다.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는 모양이 반듯하고 정교해 국가가 만든 활자일 가능성이 높고 고려 대장경 서체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물이 확인된 고려 금속 활자는 남북에 각각 한 점씩 있었지만 발굴 경위와 출토지가 명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제작해서 썼다는 것은 기록이나 또 뭐 책지 같은 데 나와 있긴 하지만 활자 실물 자료가 없어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활자가 더 나오게 돼서 고려시대 활자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 활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같은 시대 금속활자 실물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고려 금속 활자 연구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